모여 있어요. 근데 위로는 JW 메리어트하고 그다음에 샹그릴라를 위에 이고 밑으로 쇼핑몰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고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가 아까 거기는 번화가 지역에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 여기 좀 더 번화가야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버스로 여기를 아저씨가 세울 것 같을 때 쇼핑몰은 밑으로 진행하는 거예요.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층수로는 벌써 몇 층이 올라와 있는 지역이에요. 산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. 건물들을 보시면은 홍콩은 작대는데 건물들은 참 크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. 되게 튼튼하면서도 럭셔리한 건물들이 여기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. 여기 조금 고급스러운 쇼핑. 건축 그 저기 졸업 사진전 하는 것 같네. 대학 홍콩 대학 애들. 그렇지? 네. 건축 구멍. 네. 똑똑하네 디자인이. 바람 구멍들 그냥 다 막혀 있잖아. 막혀 있는 바람 구멍들이 제대로 또. 그 바람 끼지. 풍수. 풍수. 그러니까 바람 끼지. 골바람 끼지. 다 막혀 있으니까. 어디 칼러시 전시인가? 홍콩대학? 홍콩대학? 여기 있잖아. 저기 맞잖아. 오케이, 홍콩대학. 홍콩 중문대학 건축학, 건축대학원 제15기.